이율배 작가가 장도섬의 아름다운 계절 변화를 화폭의 고스란히 담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GS 칼텍스 예울마루 장도 전시실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창작 스튜디오 2기 입주 작가전 이율배 서양 화가의 장도 사색, 그 풀이와 매김을 주제로 한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작가가 9개월 동안 장도 창작 스튜디오에 머물며 느꼈던 섬의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작가는 장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기억, 동식물, 낮과 밤의 일상적인 모습을 소재로 삼아 산뜻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색채로 장장 30m에 달하는 대형 캔버스에 담아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캔버스 안에 꽃과 나무 등 판타지 분위기를 전체적인 화면 구성으로 그 안에 나비와 새, 물고기 등을 배치해 상상력을 더해주는 작품들은 동심을 담은 추억과 사랑 등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화폭 속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네, 저 그림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 꿈, 희망, 어떤 그리움, 어떤 동화적인 요소들을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 어떤 주제들을 서양화로 말하자면은 심상적 풍경 또는 몽환적 풍경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또 한국화적으로 말하자면은 뭐 사계산수화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꼭 굳이 계절에 보이는 풍경에 보이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고 계절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느낌들을 내 나름대로 해석 재해석해 가지고 표현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봄이 주는 계절이 주는 그런 느낌들을 표현한 거고 꼭 계절에서 나타나는 어떤 형상보다 계절이 상징하고 있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봄은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태어나고 늙어지고 또는 피어나고 지는 그런 것들이 무한 반복된 우리의 삶과 같은 거고 어떤 자연의 섭리 이런 것 등을 함축시켜서 작품 속에다 나타낸 것입니다. 서양 화가 이율배 작가는 개인전 57회, 단체전 500여 회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한국미술협회 여수 지부장과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 추진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선과 색, 한국미술협회원 등 미술 문화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삶의 이야기보다는 꾸밈이 없는 삶의 아름다움을 그려낸 이번 작품들은 다음 달 2월 13일까지 GS 칼텍스 장도 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